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의 감히 한국의 교육 혁신 방안 이런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솔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술의 출현이 과연 우리의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에 혹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어느 진주의 학생이 이렇게 여러분의 학교에 정말 배움이 있는가 라는 1%의 작은 외침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맥자 이야기를 적어서 여러분과 함께 심각한 이야기를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은 뉴욕타임스 최근 기사에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가? 대학 입시라는 지옥같은 스트레스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받고 있는 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인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누구나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지금 500만 우리 청소년이 신음하고 있고 비창조적일 수 있는 교육으로 만약 의미 없는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이 획일적인 성적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든 창의적인 학생까지 미래가 혹시 말살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면 또 현재 교육은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국가 전략에 미래 경쟁의 차질을 유발하고 국력의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법 2조를 어쩌면 지금 교육법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 교육계가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각자의 재능을 발굴하여 창의성을 성숙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은 타고난 재능은 교육으로 성숙이 되지 탄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숙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수장되는 교육이 되고 있다면 우리들은 커다란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선수는 수영의 자질이 있어야 되고 야구선수는 야구의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의 유명한 과학자 맥스웰도 모차르트도 어린 시절의 천재성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을 취미로 하고 문학자는 문학을 예술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이 성숙한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난 소질을 찾아 성숙시키는 데 집중하는 교육이 되도록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내용 홍익인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실은 과연 교육법 2조를 지키고 있는가? 혹시 지금 우리는 이 교육법에 위반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저의 사적인 기술적인 과학자로서의 길을 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법을 우리가 정한 우리의 법 교육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의 기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서열이 인격의 서열도 그 사람의 창조적 서열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획일화된 그래서 창조적 재능이 혹시 말살될 수 있는 인력의 성장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그래서 그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 어쩌면 영원히 소장될 수 있는 수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대학을 가서 노력을 하는 동기가 되고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수한 대학을 못 간 사람은 다시 재능이 없다고 사회적으로도 본인도 평가되어 개발을 포기하는 문제가 위험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한 대학을 어떻게든 좋은 데를 가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 중심에 서 있게 되면 공교육도 초중교 학교 서열 평가 및 전략 입시 사교육 시장 형성됨으로써 대학 입시의 전략적 교육이 중심에 서고 교육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익인간도 창의성도 다 말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앞서 더 위험한 세 번째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이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옳은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몸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의 체력이 이제 100년을 지탱하는 엔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체력이 바로 이 성장기에 두뇌의 발달과 지식의 발달과 더불어서 체력이 성장해야 되고 이때 잠 못 자는 지식 공부를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목적을 위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의 체육과 운동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우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7시간 8시간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서 미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명의 우리 축구 지도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은 저희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모셔왔고 또 축구 대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셨는데 아 이분이 오셔서 하는 것이 계속 우리 축구 선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볼 공 잘 차는 기술은 안 가리키고 계속 체력 단련만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해외를 가서도 계속 체력 단련만 시켜서 그때 많은 국민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본 것은 90분을 마음껏 뛰는 체력이 보충되지 않고서는 국제시장은 없다. 전세계 16강 4강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체력이 약하다 이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걱정하는 국민에게 체력 증진을 통한 그 다음에 기술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우수한 축구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또 다른 축구 감독을 모셨습니다. 이 독일에서 오신 스플릭의 감독님께서는 K리그에서 잘 뛰기만 하면 여러분은 국가선수가 될 수 있다. 해외도 외국파도 관심 없다. 안에서 열심히 뛰는 재능 있는 사람을 나는 발굴해서 국제시장에 가져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승리의 이야기를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잠을 못 자며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 학원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최고의 한국 교육이 만약에 100에 하나 그 투자한 시간만큼 지식을 얻지도 못하고 체력도 무너지는 학생을 만들어서 500만의 학생들 중에 99%가 패배자를 만들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아주 우수한 서울대는 가지는 못하고 연세대를 갔지만 또 거기서도 아주 럭키하게 과학기술원을 들어가게 됐지만 만약 지금의 입시 제도라면 저는 절대로 연세대학 갈 수 없었다. 지금 방식의 학생을 선출하면 저는 이런 여러분께 새로운 세계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의 기술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여러분에게 떳떳한 이야기를 하는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엔지니어로 즐겁게 도전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다행히 제 시대에는 네 과목의 전공 과목만 연세대학교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제도에 대한 나쁜 점만이 아니라 좋은 점까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 방안을 토의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여기에 새로운 VR기술, 스마트 VR교육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더 학생들을 즐겁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네 가지의 내용을 새로운 기술 개혁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대학이다라는 데서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것을 가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있는 경쟁과 창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익스트림리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목표, 즉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홍익인간상을 정립하는 교육을 구체화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을 두고 거기에 기술과 내용이 성숙되어질 때 자기 자질을 행복하게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를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사회가 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로 이 성장기에는 교육의 목표 다음으로 두 번째 목표를 체력단련 교육을 구체화해야 된다. 즐겁게 운동하고 뛰어노는 그래서 몸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하면서 지식은 나중에 좀 부족한 것은 보충해도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는 성장기의 체력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재능성장을 위한 학교의 개인 역량 교육, 이 학생이 자질이 무엇이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깨닫고 느껴서 국가에, 사회에 공헌하고 본인도 즐겁게 노력을 하는 것이 스포츠를 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즐기는 자기 소질이 맞는 내용을 할 때에 우리는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로 성장기가 지나면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다시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가족이 건강하실 때 그들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문화도 컬처도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을 소중하게 돌려주는 것을 가족까지 함께 확대 교육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거고 저는 교육학도 또 정상적인 이 학문에 대한 연구도 아마 여러분에게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스마트 시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8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의 시간을 수업이 짧을 때는 도서관에서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이면 K-12, 국민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을 가서도 이 시간을 도서관에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가능한 공부를 마무리하는 목표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비록 되든 안 되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력 증진의 시간, 즐거운 스포츠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허비를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학교 8시간 중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시간 정도는 체력 단련, 영양학 등을 가르쳐서 자신의 체력을 보강하고 키우는, 학교에서 스포츠를 하는, 점심시간 이전에 1시간 정도씩 뛰어서 몸을, 피를 돌려서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의 소질에 집중 개발을 하는, 창의적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방과 후 대략 취침을 8시간, 학교를 8시간, 그리고 가족 생활을 8시간으로 보면 그 중에 4시간 정도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를 스스로 취미, 재능 발휘를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집에 가서 지식을 하는 숙제를 열심히 해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러한 방과 후 과제의 전략을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숙제와 과제와 대학을 연결시키지 말고 그 학생의 창의성을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한 4시간은 가족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디스커션하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족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생활에서 서로의 대화를 통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거기서 무술도 좀 하고 음악도 하고 창의적인 생활을 갖는 것을 함께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로, 우리가 남에게 평가를 받거나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내가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못해도 떳떳하고 남이 잘하면 박수를 치고 못해도 위로를 하는 이러한 주관적 삶의 가치관을 갖는 거에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함께 우리가 위로를 하고 인커리지하고 존경하는 사회가 되면 좋은 대학은 좋은 대학을 가서, 또 그렇지 못한 학교를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역시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8시간을 가서 지금 듣는 학생들이 지금은 아는 내용이어서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들어도 몰라서 집중을 하는 학생이 90% 이상이라고 하면 이 교실 수업은 도대체 학교에서 8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가 지금 모든 교육계의 화두로 사실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고민하고 교육부도 고민하고 학생들도 고민하는 내용으로 우리 다운이 같은 학생이 학교에 배울 것이 있느냐는 팻말을 급기야 들고 그 어린 소녀가 길에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학교 교육이 부족해서 사교육으로 가고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학생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공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학습다, 스마트 교실이다, 뒤집힌 교실이다 하는 내용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큰 호흡을 마시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대학을 가건 가는 것도 성취하고 학생들의 자질도 개발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챌린지, 도전, 8시간의 학교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줘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이 시간 안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학생은 서울대를 가게 되고 또 자기의 창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부를 하는 교실로 하는 방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교실의 스트레스 1위, 전세계 스트레스 1위의 국가를 탈피하는 첫 번째 안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세상에, VR 세상에, 4G, 5G 통신 세상에서의 Virtual Reality 교실 개혁에 대해 방향에 대한 교수 학습 개혁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안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해왔던 소위 프러시안 교실 교육 방법이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데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칠판이 없는 교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칠판이 없이 교실이 됐을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칠판은 불과 200년 전 출현했고 우리나라는 50년밖에 구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에 교육은 수천 년간 있었고 뉴턴도 맥스웰도 이 시대에 칠판 없이 종이에 쓰는 방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방식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과연 그때도 모든 내용을 설명했을까요? 이 칠판이 나온 이후 선생님은 강사 역할을 하는 하나하나 책에 있는 내용을 짚어주고 설명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식을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소위 선생님 연기자 칠판이 만들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티미디어 기술이 나오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스마트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 스마트 스크린에서 교실,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제 얼굴 때로는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 눈이 여러분 눈을 마주보는 내용이 지금 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가상교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플랫폼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제 방에서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면서 듣는 것, 파워포인트를 보고 저를 보면서 하는 일반적인 설명 내용보다 못하다면 그리고 이 내용을 저를 꼭 만나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방법이야말로 스마트 교실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제 방에서 이렇게 사실은 제 방 의자에 제 한 분께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이렇게 그린 스크린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이 지금 이렇게 멋진 장면으로 나오게도 되는 Virtual Reality 스마트 교실은 지금 여러분에게 교실을 새로운 형태로 바꿔주고 있는 기술이다. 만약 이 기술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과 앞으로 구글에서 나오는 새로운 탱고 프로젝트를 거쳐서 더 멋진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Virtual 공간 안의 교실이 된다면 선생님이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스마트 장치에서 어느 나라의 교실도 볼 수 있는 것이 됐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교실 플랫폼을 바꿔지게 된다. 교실에서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고 나면 교실은 어떤 것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실이 학생들이 토의하고 공부한 걸 디스커션하는 과거 칠판이 없었던 학교에서의 스터디 그룹처럼 그들이 함께 토의하고 내용을 선생님 앞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러한 교실의 공간으로 바꿔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공부를 디스커션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본인의 지식을 늦는 스터디 그룹화가 될 것이 아마도 어쩌면 지금 현재 학교의 모습으로 도달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한번 강의를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을 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종이에 써진 글씨와 그림으로 이해를 못할 때 우리는 버추얼 공간에서 체험학습과 실험실습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만들어짐으로써 교과서가 꼭
책으로 있다, 교과서 안에 스마트 컨텐츠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교실의 글로벌화를 새로운 2020년까지 아마 전 세계는 교실과 학교가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실 수업의 문제점, 선생님이 한 분이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멀리서 보는데 이 학생이 보는 글씨의 크기와 교실의 분위기는 매우 산만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학생들은 지루한 수업으로 생각하는, 지금 집에서 보는 스마트폰에 보는 많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최첨단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은 학교의 공간에 갇혀서 그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교실, 새로운 강의 방식에 의해서 이들에게 창의적이고 스스로 도전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스마트 4G, 5G, HD, UHD, 버추얼 리얼리티 이야기들을 숨가쁘게 지내온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갑자기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은 우리들에게 리얼타임 3D라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 게임으로 실현하는 충격을 전세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윈도우 10의 할로렌즈는 이제 텔레비 화면이 없어도 그 TV 화면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벽에 가상으로 붙어지고 학교가 가상세계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실제 공간과 가상이 섞여지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테크놀로지 미디어는 교실을 바꾸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과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학교가, 영국도 미국도 이 학교들이 가상으로 교실 안에 자기가 현실에 있는 것처럼 체험학습, 현장학습이 되는 것으로 불현듯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수업을 가상으로 듣는 것이 케임브리지 대학보다 더 현실적으로 듣게 되는 새로운 강의, 여러분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든, 여러분이 스탠퍼드 대학을 가든, 서울대학교를 가든, 거기에 선생님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는 가상세계에 존재하게 되고 학생들은 어느 곳에서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 지금 불현듯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 교실에 대한 정의를, 교실에 선생님이 있어 강의를 하는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 곳에 있어도 학생들이 함께 토의하고 자신의 지식을 습득하는, 자기의 공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실로의 변화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동영상, 지식을 하나하나 푸는 동영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희열과 성숙과 재능을 갖게 되는 모티베이션을, 동기를 주고, 학생들이 언제까지 얼만큼을 하는 마일스톤을 주고, 잘했는가를 체크하고 함께 토일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공부가 돼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이러닝 사이트인 코스테라, 유다시티 등과 같이 트렌드가 문제를 먼저 풀고 지식 습득을 하게 하면서 모를 때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는 이러한 동영상 도우미 강의 방식의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KBS나 여러 군데에서 거꾸로 교실, PBL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육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스마트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것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지금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꾸로 교실, 뒤집힌 교실, 플립드 러닝 방식의 첫 번째 전제, 동영상으로 집에서 강의를 듣고 학교 와서 숙제하고 토론한다는 내용에 철학은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선생님들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집에 주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봐야 할 8시간 공의를 집에서 미리 듣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플립드 러닝은 그 철학이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수업에 자기 공부를 확인하는 시간, 그러한 토의와 스터디 그룹 하라는 철학이 있는 것이고 선행학습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강의를 집에서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있는 학교에서도 안 듣는데 선생님 없는 집에서 선생님이 만든, 만약에 허접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수업을 대체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새로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강의가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강의를 하면 생기는 것처럼 선생님이 편안하게 중요한 강의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바꿔나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UC 버클리에서 MOOC 강의를 만드는 스튜디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살펴보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장은 지금 이렇게 노트북 스크린에 가끔 선생님 얼굴이 코너에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 강의에서 중요한 선생님의 표정과 선생님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돼서 수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고, 지식은 절대로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알려줘서 학생의 머리에 습득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비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강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이러한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그 찍은 내용인데요. 여기 오디오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Very different, and you can change the reflection control to have a very different look.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간단한 조그만 공간에서 한 내용에서 멋진 스튜디오도 만들고 장면도 만들어서 정말 개인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이 강의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충남 선생님 연수원에서 뒤에 서서 선생님들이 앞에 강의를, 이렇게 나오는 강의를 프로젝터로 보는 수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장면 하나하나는 전부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영원히 역사에 남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세들이 다 오늘 조시는 분, 앞에 안 보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 모두 발칵이 되는 증거 자료가 되고, 요즘 얘기하는 지금 국정원 사건처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프로젝터로 나오는 화면을 보고 저는 뒤에 있는 이 강의를 보고 조금이라도 실망이 되면 제가 앞에 가서 다른 분들 강의처럼 프로젝터 화면에는 파워포인트 노트북 화면을 보이고 제가 앞에 강사로 보이는 장면을 보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앞에 프로젝터 화면에만 보시면 제가 커질 때 이렇게 제 얼굴이 커지거나 또 화면이 커지는 것을 강사가 알아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화면 하나만 보면 되지만,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 저를 볼랴 혹은 화면을 볼랴 산만한 강의를 보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는 스마트폰 하나에 나오는 장면에 교실의 내용이 있다, 그것만 보면 된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있으면서 강의를 하는 동안 한 분도 뒤를 보신 분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강의가 끝나고 큰 박수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없고 옆방에서 강의를 하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 똑같은 수업을 100명, 1000명에게 동시에 전국에 강의를 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강의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나눠주듯이 교과서 챕터마다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 몇 개씩을 넣어주면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동영상 이북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하시지 않아도 이 화면 하나가 보여지고 그 강의는 한 번 소중하게 강의를 하면 녹화돼서 다시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보여지는 영원한 강의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소중한 강의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꼭 강의를 봐야 될 때 그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이해하고 다시 본인이 습득하는 자기주도식 강의를 하고 그것을 끝나고 나면 함께 학생들이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거기에 선생님이 다시 주제를 보여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토의하는 수업시간이 되면 공부는 거기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시간만 공부해서 경쟁하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중해서 누가 잘하는가를 하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이제 자기 시간을 갖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운동을 하고 학생들 친구들과 즐기고 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이와 같은 학교의 강의를 듣지 않고 학교에서 토의를 하는 스마트 거꾸로 교실을 스마트 뒤집힌 교실을 저는 새로운 소위 플립드 티칭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있는 VR 테크놀로지 꼭 저희 다림에서 만든 장비를 쓰라는 것만이 아니고 새로운 VR 플랫폼에서 우리가 전 인류가 지금 새로운 2000년 밀레니엄의 큰 축복과 변화의 주역이 되었던 초고속 통신망과 이제 5G, 100Mbps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UHD 동영상이 여러분 손으로 나오는 시대에 그리고 그것이 영화관같이 자유롭게 키워서 볼 수 있는 이 VR 시대에 우리는 교실과 강의는 새로운 플랫폼 하에 재구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학교도 선생님도 학생도 공간이 스마트 세상으로 옮겨졌다. 교실은 이제 더 이상 30명, 40명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교실이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마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강의의 플랫폼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장치 하나를 스튜디오를 마이크로 방송국을 학교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 회사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전 세계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여러분 선생님의 지식을 저장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VR 강의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실도 선생님이 뒤에서 앞으로 가르치고 그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가게 되고 선생님이 뒤에서 지금 저처럼 강의를 하게 되면 앉아있는 학생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과 동시 눈맞춤이 일어나면서 선생님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개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작게 잘라서 보고 문제 풀고 보고 문제 풀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잘 알려진 여러 가지 좋은 LMS 무들 강의를 가지고 완벽하게 교실을 만들게 되고 이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선생님이 한 강의를 짧게 보고 문제를 풀고 다시 아는 데는 비디오를 보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서 습득하고 그것을 조별로 서로가 함께 디스커션하고 선생님이 다시 내는 문제를 재미있게 자기 조별 학생이 모질라면 같이 알려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공부하는 학교를 도서관으로 학교를 본인들이 정말 지식을 습득하는 그리고 함께 토의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프렌십을 다지는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우리는 세계적인 교육의 변화를 스트레스 받는 학생의 내용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 혁명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에 원터치 PC를 넣으면서 구글도 삼성도 전세계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전세계의 게이트웨이로 여러분에게 전세계를 보는 윈도우로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계인이 함께 이 대열에 참여하고 통신도 네트워크도 5G도 700MHz도 이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를 더 아름답고 더 자세하게 보이는 시대로 가고 한 명 한 명의 70억 인류는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혁명은 스마트 교실의 혁명을 만들 것이고 그 스마트 교실의 혁명은 학교를 VR로 끌어올 것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을 학생들이 집중해서 자신의 시간으로 바꾸고 학교에 가서 배울 것이 없다는 이 다운 어린이 학생의 절규를 이제는 학교에서 본인이 공부하는 장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우리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도약을 스스로 갈 수 있고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하는 학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변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마 그 걱정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것은 제가 오픈되어 있고 또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내용을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스마트 교실의 이야기, 스마트 혁명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가슴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상을 기쁘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